전남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각종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신도심 지역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인근 3개 단지의 거래 건수가 한 달에 10건 안팎을 기록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단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높고 두 번째로 샀을 때에는 무조건 취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 제한을 포함해 새롭게 적용받게 된 규제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절반 이상 줄다 보니 가팔랐던 매매가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매수인 만큼이나 매도인들 역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기존 호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 3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매주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율 인상을 목전에 둔 4월과 5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도 지금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망세가 지나고 나면 하락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반기부터 줄줄이 예정된 신축 아파트 입주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